시간이 걸리면서 잠시만 목소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윤석열 군사 법제 정권 야당 탄압 중단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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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열 검찰 법제 정권 정치 수사 중단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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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열 정치권 국정 정면 쇄신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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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열 정권 내가 총 사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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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B내각 부활 결사 반대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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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우 막말 신원식 지명 철회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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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B 부활 유인촌 지명 철회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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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부 유지 김행 지명 철회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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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감사합니다.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박강호 원내대표님의 모두발을 읽겠습니다. 네,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7일차입니다. 이제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서 한계 상황에 와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. 주말인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. 어제 본청 대표실 앞에서 철화를 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또 급하게 지역에서 올라오신 의원님도 계시고 KTX 파업으로 이 이동이 여의치 않아서 마음은 여기에 와 계신 의원님도 많이 계십니다. 걱정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.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시민들, 당원 동지들께서 걱정하고 또 종교계와 사회 원로들도 현장에 오셔서 당대표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단식 중단을 권유하고 또 지지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. 의료진도 이미 입원을 권고하는 소견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.
그런데도 당 대표님은 단식을 멈추지 않고 있고 지금도 멈출 수 없다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갖고 계십니다. 당원 동지 여러분과 지지자분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. 더 이상 단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.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폭정에 더 강하게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것.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들이 최근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12.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 하고 또 전직 대통령의 뭐를 따겠다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거는 서슴치 않은 사람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. 정말로 국민과 싸우자는 식으로 폭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민주당의 행동이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탄압과 증오와 갈등과 분노를 부추기는 이 정부의 통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민주당이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.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꼭 오늘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대통령식이나 정부나 여당이나 어느 한 사람 당대표의 단식장에 와서 걱정하는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. 우리는 역사에 이런 정부를, 이런 정권을 단 한 차례도 본 적이 없습니다. 앉아서 민주당이 잘못되기를, 민주당이 궁지에 빠지기를, 민주당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정권의 기대에 우리가 확실하게 응답할 때가 분명합니다. 우리는 결코 정권의 기대대로, 정권의 바람대로 궁지로 떨어지지도 않고 낭떠러지로 떨어지지도 않고 더 단단하게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가 되는 그런 단단한 길을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. 국민과 당원과 모든 지지자들과 함께 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당대표님의 단식과 관련된 말씀 또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여러 가지 행동 계획에 대한 의견,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